안녕하십니까.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 소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, 수면 부족이 사람을 까칠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주제. 아주 당연한 말 있죠.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짜증났잖아요. 그리고 예민해집니다. 그거는 당연히 수면 부족은 뇌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죠. 그래서 뇌가 긴장을 하게 되죠. 그러면 당연히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. 이게 하루 이틀 그러면은 다시 잠을 잘 자고 나면 회복하면 되지만,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날카로워지고,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나는 잠을 엄청 잘 자요. 머리만 대면 자고요. 틈만 나면 자고요. 항상 졸려요.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근데 나는 우울해요. 나는 성격도 좀, 내가 생각해도 좀 까칠한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양의 기준이 아니고 질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소를 분석해 봤더니 뭐 그냥 쓸데없는 것만 먹어가지고 영양은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배만 부르면 먹어도 먹은 게 아니죠. 마찬가지로 잠도 시간을 충분하게 잤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않고 REM 수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뇌와 신체 기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을 안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특히 잠을 자다가 숨이 잘안 쉬어지는 코골이나 무흡증 같은 경우를 겪는 사람들이 항상 졸려합니다.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잡니다.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숨입니다. 호흡.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때 수면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격적으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. 수면 양 중요하다. 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질이다.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을 잘 챙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